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당선자는 민생과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금동에 위치한 미군부대 부지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결합한 스포츠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투자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진 부산 진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당선자의 5대 핵심 공약은 중심도시 재도약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어린이 대공원과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을 잇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이 추진됩니다. 또 부산 진구를 둘러싼 엄강산과 백양산, 황령산을 둘레길로 연결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거점형 돌봄 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복도로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육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철도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천철도 차량 기지로 인해 도심 발전 저해 등 불편을 감수한 만큼 이곳 부지 활용과 개발 계획에 우리 부산 진구가 반드시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김 당선자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명권 세대별 특화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을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정당을 떠나 모든 지역주민과 원팀을 이뤄 부산 진구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